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간섭받는 거 절대 싫어하세요. 누구한테 간섭받거나 구속당하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세요. 이분의 눈에는 뭔가 사회에 잘못된 것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져요. 아, 불만 많아.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시더라도 많이 보여져서 노조 위원장한다 그랬어요. 네. 이분 같은 성격이 사회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항상 치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맞네, 맞네. 전혀 뭐, 뭐. 예. 그리고 한 가지를 오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바꾸신 분. 한 가지를 오래 안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증도 잘 내고. 아니, 그러면 저 오래 잘 돼야 안 돼요. 예. 이런 상황에서 넘버 3라도. 예. 제발. 올해도 아닌가? 솔직히...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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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좀 버텨요, 이거는. 올해는 조금 경쟁자가 좀 심해져서 좀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나 보다. 맞네. 보세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어. 나 빛으로. 아니 근데 제 빛으로 가고 있어. 루비도 올해 치열한 한 해가 되겠죠. 지민 씨는 일단 말투가 되게 착하세요. 착한 영혼이시고 머리 굴릴 줄을 잘 모르세요. 맞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 없이 하는 거. 이런 쪽에서 그 역할이 맞군요. 계산 못해서 그래서 너무 많아요. 예의가 엄청 바르세요. 그래서 예의 없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세요. 맞아요. 썸남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을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음날 바로 안 봤어요. 너무 싫어서. 지민 씨 올해는 어떨 것 같나요? 사회적으로는 아주 탄탄한 사회생활을 하실 거고요. 네네네. 네. 금전적으로도 조금 좋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금전적으로 괜찮네요. 김우중 씨는 좀 다르네. 아니. 광고계 다른데. 왜냐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올해 잘 풀리네. 네. 그리고 또 뭐 그러시면 돼요. 하나만 얘기하면 어디 약속 장소도 생기면 길 설명을 그냥 지도 보내주면 돼요. 뭐 말로 어디 어디로 와, 어디 골목에서 꺾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지도 보내준 게 제일 편해요. 아니 못 알아들어요? 어찌 그런 거 잘 인식을 잘 못하세요.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와요? 이것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저는 성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최재호 선생은 흔들지 마요. 지석 씨. 서지석 씨. 타고난 운동 선수 팔자예요. 맞아. 진짜. 굉장한 승부욕을 가지고 계세요. 맞아. 아육대 나가야 돼, 아육대. 아육대 나가야 돼, 아육대 나가야 돼. 절대 이분한테 어떤 뭔가 뭘 배우게 하겠다, 이 사람 뭘 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가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면 해요. 아, 자극하면. 맞아요. 어떡해요? 자, 서지석 우리 웃길 수 있을까? 설마 못 웃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표정 잘 그건 안 되겠지. 다른 건 다 설마 웃기겠어. 여기 자신 없어. 웃겨야 돼. 탤런트가. 나는 서지석 올해 좀 어떻게 1위 올해 서지석 1? 좋으세요. 경쟁자를 좀 제낄 수 있는 올해가. 김지석 제끼나? 진짜 김지석은 꼭 제끼고 싶어. 제끼나.